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많은 증권사 측에서 어제 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56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31% 넘게 성장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던 낸드 고정선의 가격 하락이 올 하반기에는 대폭 완화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조기 반등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이렇게 실적 수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또 특이하게도 모든 분야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실적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이하게 미래에셋 증권 측에서는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44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LG이노텍이 광학솔루션 사업부에 설비 투자를 증설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카메라 밴드로서 점유율의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이 증권사 측에서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제 특이하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3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한 가지 뉴스를 살펴보고 갈 텐데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언론사 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와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반기 중에 4공장의 위치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공장과 4공장이 합쳐서 전반적으로 160기가와트가 예상된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에 따라서 제네럴 모터스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다라는 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으니까요. 이러한 뉴스가 또다시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기업입니다. 대신증권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내놓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이 8,956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274% 넘게 성장 흐름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신증권 측에서는 계열사와 투자은행의 실적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조 6,273억 원 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26% 넘게 성장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번 해에는 기저 효과에 따라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신증권 측에서는 최근 DLS와 관련해서 6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